89년생이면 지금 서른 32입니다. 내가 그이 사연 중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설마 그 정도로 심했어요? 와이프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살 충동을 느꼈대요. 제 코골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진짜 충격이었죠. 그래갖고 정말 매주 5일씩 운동하고. 야. 그래서 지금 살을 많이 뺐어요? 체지방이 좀 줄긴 했어요. 체지방은 줄고 체중도 좀 줄긴 했습니다. 해야 될것 같아요. 음주도 많이. 음주는 거의 제가 주 2, 3회씩은 했는데 이제는 거의 뭐 2주에 한번 그 정도 지금 되게 많이 줄였어요. 야, 덕분에 삶의 질은 더 좋아졌겠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살 빼서 코골이가 좋아질 정도가 어느 정도? 일단 지금은 거의 무조건 코를 보니까 살을 빼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그냥 했어요. 그냥 뭐 피곤하면 골 정도로 바뀔 수도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살이 아니고 살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지금 덩치에 비해서 얼굴이 요만밖에 안 차나. 아, 얼굴이 작으니까 숨길도 좋고 더구나 또 입도 되게 작죠 지금.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의 입구가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병에 네. 지금 덩치는 요만한데 목은 이만큼 좁으니까 들어가는데 힘든 상황으로 딱 보여요. 여기다가 이 물어봐요. 혀에 이빨 자국이 심하게 있다는 거는 봤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자, 그럼 거울을 보고 네. 봐봐요. 혀를 살짝 이렇게 내서 보면 그이 테두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네. 그게 이빨에 눌린 자국이에요. 원래 혀는 아치형으로 이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계속 24시간 365일 눌려 있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 패인 것처럼 생긴 거거든요. 혀가 클수록 더 그렇고 구강이 작을수록 그렇죠. 네. 그럼 그 좁은 곳에서 갇혀 있는 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뭘 하냐? 낮에는 혀가 하는 역할이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발음할 때, 말을 해야 되지. 네. 또 음식물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잘 씹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맛봐야 되지, 뭐 네.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낮에는 항상 혀가 긴장하고 있어요. 좁은 곳에서 긴장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피곤하겠죠? 네. 뭐 할까요? 얘도 쉬어야 돼. 이렇게 뒤로 확 넘어가는데, 하필이면 숨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코골이 소리 그 녹음해갖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킬까요? 예. 그 소리가 네. 어떤 소리인지에 따라서 기도가 어떻게 막히는지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일단은. 소리는 들어봤어요, 본인도? 많이는 안 들었어요. 민망해가지고. 민망해서. 네. 이게 숨 쉬는 소리잖아요. 숨 들어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소리는 내가 숨을 뱉으면서 성대를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얘는 숨이 들어갈 때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 이런 소리가 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 지금 숨쉴때 전혀 이런 소리 안 나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고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숨을 아주 심각하게
호흡의 장애 수준이잖아요. 거의 호흡 곤란 수준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보면 되게 이렇게 좁은 틈이잖아요. 네. 거기를 통과하는 때 우리가 진동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런 소리가 나려면 숨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확 좁아졌을 때 이런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좁아지는 원인이 네. 지금처럼 있을 때는 멀쩡한데 네. 누우면 잠이 들면 혀가 누러지면서 기도를 이 소리가 지금 보면 지금 이 소리는 입이 다물어지고 네. 입천장이 내려오고 혀가 살짝 올라붙으면서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하는데 숨이 잘 안 들어와. 네. 그러니까는 숨을 세게 들여오니까 소리가 더 확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숨이 답답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 네. 이 소리는 아까보다 좀 더 날카로워졌죠. 네. 그거는 혀가 더 많이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더 막힌 소리고 이제 이러다가 숨이 답답하면 입을 콕 벌려요. 입을 벌리면 더 턱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턱은 여기가 회전이 여기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입을 벌리도록 뒤로 가죠. 우리가 막 숨이 가빠갖고 입으로 숨을 쉴 때는 네. 이렇게 턱을 앞으로 쭉 빼서 숨을 쉬는데 네. 잠잘 때 입을 벌리면 턱 계속 뒤로 가면 기도를 더 막아버려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입이 말라서 그죠.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평상시 입이 좀 잘 말라요? 아침에 네 거의 항상 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거기서 그 마스크 쓰고 기도가 마르지 인후부가 마르지 않게 계속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입이 계속 마르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겠죠. 네. 근데 거기서 왜 입이 마르면 감염이 될까? 라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냥 물 마시고 마스크 쓰면 될 것 같아. 그 원리를 알고 해야 해결 방법을 해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골이도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찾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코 군다고 하니까 코에다 뭐 쑤셔넣고, 뭐 테이프 붙이고 해봐야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자꾸 그냥 싼 맛에 또는 뭐 어디서 유명하니까 뭐 이런 거 네. 하는데 본인의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 이 인후부가 건조해지면 네. 우리가 이 목구멍이 정말 많은 게 통과되는 굉장히 네. 그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얘네들은 그 이 섬모라는 조직이 있어요. 코에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래가 나오는 이유가 네. 기관 뒤에 섬모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털같이 생긴 게 계속 이거를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게 들어온 거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말라버리면 얘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굳어가지고 네. 딱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그냥 장애물이 없으니까 쑥 타고 들어가서 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촉촉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섬모 운동을 제대로 유지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걸 알았죠. 처음 알았어요. 네. 이제부터는 입을 안 마르게 해야 되는데 네. 코를 고는 사람의 대부분이 입을 벌리면서 숨을 쉬기 때문에 다 입이 말라갖고 아침에 깔깔하다 맞아요. 자다가 몇 번 일어나서 물 마시고 잔다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자는 무조건 일어나면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더 위험하겠죠. 그렇게 늦게 와서 근데
아니 뭐 모르면 그래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온 게 어때요? 네. 아기도 있어요? 아니요, 아기는 아니고. 다행이네. 네. 아기. 네.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네. 이런 코골이소리를 들려주면 아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정말 배지도 않는데 그런 요란한 소리가 네. 기괴스러운 소리가 나면 애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영향이 크겠네요, 진짜. 그리고 산모는 아기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해서 했는데 밤만 되면 아빠가 하고 막 이런 괴금을 내면 어떻게? 그렇죠.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코골이라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뭐 나는 잘 몰라. 그래서 치료를 안 하는 정말 매너가 꽝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테러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네. 처음엔 진짜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보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러고 내가 잠을 잘 수 네. 있다는 게. 맞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건 테러예요, 테러. 가족이 제일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테러를 매일 밤 저지르고 정말 미안하죠. 네. 근데 돈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어. 만약에 안 됐으면 하려고 했었어요. 와이프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됐어. 아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 엄청 좋아했죠. 그렇죠. 그래요. 딱 그 지금 상황이 네. 바이오관들 쓰면 딱 잘 효과를 볼 네. 그런 케이스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방법을 써봤는지 네. 여기에 이제 입 벌림 방지 기구, 네. 턱끈, 마스크, 테이프 이런 걸 써봤네요. 네. 어땠어요? 저는 효과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 벌림 방지 턱끈이나 네. 이게 입이 안 벌어지게 하는 턱끈 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네. 하는 거 그거 불편해서 못 쓰겠고 일단 그렇죠. 어떤 점이 불편해요? 일단 잘 때 이렇게 얼굴 전체를 싸매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 되게 답답하죠. 네, 답답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내가 이거 잘 답답해서 되면... 항상 벗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숨 쉬는 게 답답한데 네. 입까지 못 벌리게 해주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게 이런 턱끈을 쓰려면 네. 숨 기도가 충분하게 열어지게 해놓고 나서 써야 숨이 들어가지야. 그리고 입을 꽉 다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여기 턱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여자들의 원래 그 리프팅 네. 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거 보통 2, 30분 쓰고 안 쓰는 야 맞거든. 근데 그걸 밤새 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써봤네요. 마스크는 네. 그냥 이런 마스크? 네. 이런 마스크를 쓰니까 좀 어때요? 그것도 일단 답답해서 못하겠고. 일단 코호흡을 방해하지 이렇게 쓰면 네 호흡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려면 입이 말라서 그런 사람들은 네. 여기만 들어오는 이게 좁은 마스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써야지 코로는 들어가요.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혀가 막는 걸 해소하지 않고 뭐 마스크로 뭘 해보기는 상태가 너무 심해요. 가벼운 코골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다음에 테이프는 어땠어요? 테이프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있잖아요. 아, 여기다가 네, 하는 거. 코튼 테이프. 네.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전혀. 거의 매일 붙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괜히 돈만 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는데 왜 여기를 여냐고. 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동문서답이 가만 그게 아니지.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가 동문서답은 아닌데 네. 어쨌든 원인은 여기인데 다른 데서 해결책을 네. 찾으니까 해결이 네. 안 됐고 맞아요. 코골이 방지 베개는 뭐 따로 어디서 산 거예요? 네 그런 베개가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구해가지고 어떻게 생긴 건데? 그게 약간 아 여기 목 쪽을 약간 들어주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재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버렸거든요. 메모리폼 같은 거? 네 메모리폼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목을 살짝 들어주는 형태로 돼 있는 베개였어요. 그거 잘못 들어주면 더 심해지는데? 그것도 일단 그때 제가 녹음은 안 했는데 와이프 말로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 벌림이 더 심해지는 네, 수도 있고 저도 불편해서 지금 그걸 버렸어요. 안 쓰고 있어요. 스프레이도 썼네요. 네 포에버가 코 스프레이? 네 코에 뿌리는 거 그건 뭐예요? 어떻게 그거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침 나와요. 네 코가 좀 화해지는 네 화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항상 코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코골이니까 네 그래서 코에 뭐 뿌리고 이걸 벌리고 했던 거죠. 코골이란 이름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다가 칙 뿌리면 그 화한 느낌으로 네네. 코가 숨쉬는 게 좀 편해지면 네. 좀 코골이가 좋아질까 해서 맞아요. 쓰는데 맞아요. 코가 아닌 다른 거라면 전혀 효과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목에다가는 뭐 목에는 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아, 목에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기름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혀가 달라붙어서 생기는 걸 좀 잡아주는 네. 대표한 큰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초기에 네. 그러니까 그 목스프레이는 기름기 성분하고 수렴 작용하는 이렇게 착 수축시켜주는 네. 그러니까 넓은 감을 먹으면 막 입안이 오그라드는 느낌 있죠. 네네.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입천장 이쪽을 좀 이렇게 수축을 살짝 해줘요. 그래서 처음 썼을 때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침 몇 번 삼키면 이제 소용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응급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네. 체중 조절을 하면서 좀 네. 코골이는 그닥 개선은 안 되지만 체력은 좋아졌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은 좋아졌어요. 그건 좋네. 네. 하지만 코골이에 대한 대책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뚱뚱해서 생긴 코골이는 체중 조절 효과가 있지만 그렇죠. 좀 뚱뚱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기타도 있네요. 술과 담배로 인해 네. 피로하니까 그렇죠. 많이 피곤할수록 코골이를 더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죠. 피곤함이 좀 줄어들 확실히. 네. 하지만 근본 해결은 아니죠. 네, 코골이는 뭐 여전히 계속 심하니까. 스스로 셀프 진단도 했네요. 비염도 있어요? 비염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코에 이렇게 뭐 액체에다가 가루 같은 걸 타가지고 코를 세척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비강 세척. 네. 그것도 근데 어쨌건 코골이 쪽이랑은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효과가 없더라고요. 뭐, 전혀 번지수가 네. 다르니까. 네. 코가 아니고, 네. 이 지금 혀가 넘어가서 막는 현상인데, 네. 자꾸 다른 데만 했으니.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얼마나 그런 세월을 거쳐왔어요. 많이 도왔죠. 몇 년 걸렸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 정도. 3년. 3년 내내. 결혼하기 전에는 신경 안 썼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코를 이렇게 부는 줄 몰랐어요. 피곤하지도 않았고. 그냥 피곤하긴 한데, 뭐 사람들한테 듣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문제는 없겠지, 이렇게 그냥 지레짐작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말에. 네,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저도 힘들고. 힘들다는 거 보는 입장 받고 생각해봐봐요. 이런 소리를 듣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조용한 네. 밤이 됐고 이제 합방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아니 뭐 40대, 50대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아. 근데 30대 이제 신혼인데 각방을 좀 그렇잖아요. 네, 좀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네.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어떨 뭘 해줄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의 말씀을 또 드려야죠. 아 말로 때우려고? 홍보도 해드리고. 어. 그래요. 자 옆사람의 방해하고 무호흡은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해요.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호흡이 심해서 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 여자들이 특히 그래요. 여자들은 코골이 소리가 작은데 네. 또는 안 나거나 그런데 숨이 잘 안 늘어나니까 막 한 번씩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코골이 네. 문제는 아닌데 네.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아까 말한 혀가 이렇게 숨을 쉬거든요. 네. 와이프도 잘 봐야 돼요. 봐야겠네요. 일어나기 힘들다. 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안 좋아요. 아침에 머리가 부직하거나 아, 가끔 가끔 예,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 그때는 이제 술을 마시고 막 하면은 네. 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목이 말라 있고 네 항상 코에 문제가 있고 네 아래턱도 작고 구강도 좁고 혀도 크고 다 있네. 이갈이는 없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가끔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대요.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거나 네. 또 하나는 숨이 딱 멎었다가 탁 깼는데 네.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이라도 갈아보자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네.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네, 매일 하루 하루에 잘 때 한 번씩은 꼭 일어나요. 한 번. 중간 네. 몇 시쯤? 보통 2시, 3시쯤 3시쯤? 네 무조건 깨요. 무조건 이게 제일 무호흡이 심해질 때 네 무호흡이 심해지면 숨이 콕 막히면 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잠에서 깰 것 같습니다. 이제 숨이 막히면 뇌에서 숨을 쉬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네. 근데 초기에는 막히면 폐를 아무리 움직여도 숨이 안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냐면 네. 이 여기 있는 횡경막을 네. 이대로 축축축 내려요. 그러면서 이 폐의 용적을 늘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복압이 차잖아요. 네. 복압이 차면 어때요? 방광이 눌리면서 소변이 마려운 거야. 안 그런 사람은 소변이 방광이 아니고 위가 약한 사람은 위를 밀어 그래갖고 네.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생기는 이 위액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잦은 소변 또는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뭐 심혈관계 질환은 뭐 그냥 기본이고 근데 이거를 방광 그러니까 자다가 자꾸 소변 난다고 비뇨기과 가서 유사한 뭐 치료 해봐야 안 되는 거지. 비뇨기과가 또 간 적 있어요. 어. 이것 때문에 어. 이상이 아주 간 이상 없다고 하잖아.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당연하지. 원인이 다른데 있는데 네. 자꾸 뭐 핵심을 놓치고만 여기만 다 피해서 갔던 것 같아요. 많이 졸리고 그러진 않아요?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직업들은 어쩔 수가 없이 긴장을 네. 하는데 이게 가만히 이제 앉아서 뭐 하는 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졸리고 고소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활동을 하는 상태여가지고 그치 네. 외부 자극 때문에 네. 그거를 이겨내는 건데 네 아마 이제 머리만 대면 자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네 맞아요. 딱 베개가 닿는 순간 자고 있어. 코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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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잠이 굉장히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잠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네. 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5분, 10분은 누워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도 하면서 잠이 스르륵 들어가야 되는데 몇번 눕자마자 쑥 네. 그거는 잠이 굉장히 고팠다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거 느껴져요? 기억력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심한 호구리 네. 때문인지 네. 뭐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젊으니까 32살인데 네.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정도. 6시간. 네. 잠의 질도 안 좋은데 수면 시간까지 짧아요. 네. 되게 바쁘게 사나 봐요.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네. 늘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가 봐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많아가지고. 젊을 때 그렇게 해야죠. 네. 자, 목 상태도 그닥 좋아 보이긴 않긴 하는데. 거북목, 아 여기 거북목, 일자목 이런 것처럼 목이 불편하거나 네. 뻐근하거나 자주 뭉친다거나 자주는 아닌데 뻐근함을 느끼는 건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네. 자세가 네.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원래 기도가 좀 좁은 사람들이 네. 숨을 좀 더 쉬려고 자꾸 내밀어요. 그래서 거북목이 많아요. 이 코골이 환자들이. 근데 이렇게 해야 좀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눌리는 것 같고. 맞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다고. 기도가 좁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원래 좀 좁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좁아져도 확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네. 거북목 상태를 유지해주면 네. 거북목으로 계속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약간의 뻐근함. 네. 그리고 반드시 앉은 거예요? 지금요? 응. 네. 지금 왼쪽 어깨가 높고 아래 왼쪽 오른쪽은 낮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응. 편차가 꽤 있는데 허리는 안 아파요? 허리는 네 허리는 아파요. 그거는 뭐 내가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네. 자세를 좀 바르게 해야 되는 걸 좀 추천해 드리면서요. 네. 일단 얼굴이 작다. 작고 턱과 주방이 네, 작은 그게 제일 큰 이 코골이의 문제의 시작이고요. 네. 거기에 대고 이제 혀가 커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혀가 크진 않아요. 네. 그냥 보통 사이즈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큰 거예요. 자, 그럼 치과적으로 어떤 치료를 교정을 한 거는 없고. 네, 치과적으로는 없습니다. 보철도 안 하고. 네. 특별히 지금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턱 관절은 괜찮아요? 네, 뭐 여기 관절.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아니, 보통 이제 입 벌림의 기준이 네.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세 개를 세워서. 네. 이렇게 쑥 들어갈 때 무리가 없으면 뭐 양호하다고 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귓구멍에다 놓고 네. 열었다 닫았다 해볼 때 딱딱 소리가 나는지 한번 해봐요. 아니요. 오른쪽에서 나요? 덜커덕 덜커덕 하는 소리 딱딱 소리예요. 뭔가 걸리는 소리네요. 걸려서 넘어가는 소리. 아, 그거는 이제 그 턱관절이 네. 이렇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덜컥 이렇게 하는 네, 건데 네. 그거 말고 네. 디스크가 따라가나 못 따라가서 딱! 딱!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디스크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거든요. 덜컥덜컥은 괜찮고 네, 딱딱 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은 양호한 상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자기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텀을 좀 가져야 돼요. 네.